일단은 자도 피곤한 걸 과수면증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간 졸린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자고 싶으려고 막상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 잠도 잘 오고 문제가 없는데 수면 중에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잠꼬대나 뭐 이갈이나 몽유병 같은 수면 이상 행동증. 요세 가지를 크게 수면 장애라고 하고요. 이런 장애 증상이 일주일에 4회가 되면서 낮생활이나 밤생활에 문제가 되면은 심장과 뇌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올수 있는 모든 질환, 뇌에서 올수 있는 모든 질환이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우울하고 신경이 예민하다면 당신의 수면 습관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우, 저렇게 잠못 자고 이러면 얼마나 아이고.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세상 건강한 게잘 먹고 잘 자고 정말 힘들어요. 잘 내보내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잠못 자는 것도 화나 죽겠는데 잠못 자면요. 살도 쪄요. 그런데 살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잘못 자면은 생각해 보세요. 호르몬에 뭐가 좀 불균형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중에 이제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불균형이 되면은요. 일단은 식욕이 폭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이 중성 지방을 잘 만드는 형태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자꾸 먹고 자꾸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되죠. 아, 근데 이런 수면장애 거의 대부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 현대인의 3명 중 2명이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 특히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이 심하죠. 그렇죠. 아까도 호르몬 얘기가 나왔는데 호르몬 변화가 가장 심할 때가 갱년기이기 때문에 이때 여자분들 뭐 한혈왕리라고 해서 갑자기 확 달아올랐다가 식고 안면홍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에 한 30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다가 자꾸 깨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네. 수면 장애며 그렇죠. 불면증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수면 장애라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